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 잘 아시죠? 오늘은 맛있는 감자조림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암만 따라서 그 레시피대로 해도 절대 맛을 낼 수 없었던 감자조림. 야, 다미지 아이들아, 잘 보고 있냐? 오늘 목사님 감자조림 하신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감자조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감자조림의 특징은 시간이 경과해서 그 식어도 감자 특유의 어떤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어서 그 덮밥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감자는 가급적 크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굵직굵직해야 조리 이후에 감자가 좀 부서져도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감자는 조금 좀 한 번 더 절단해 주시기 좋고요. 양파도 굵직굵직하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팬이 달궈지면은 감자와 양파를 넣고 이걸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양파가 투명해져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파를 넣습니다. 붉은 파 먼저 넣죠. 설탕도 넣습니다. 잠시 볶아주다가 물을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물을 줄여주고 약불에서 10분간 졸입니다. 뚜껑을 닫고 졸이다가 중간쯤에 뚜껑을 열고 한번 뒤집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골고루 배야 되니까 이렇게 골고루 뒤집어 주세요.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끓입니다. 한번 봅시다. 국물이 많이 졸았지요? 조금 불을 세게 해서 마지막까지 졸여줍니다. 국물이 이거보다 반 이상 줄어들 때까지 졸여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실리콘 주걱을 쓰는 이유는 나무 주걱을 쓰면은 이게 잠깐 부서져요, 졌다가. 그래서 감자를 살살 애기 다루듯이 다루기 위해서 실리콘 주걱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국물이 졸고 있습니다. 네, 국물이 이렇게 이제 거의 졸았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잠깐 탑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아주 줄여주시고 이제 잘게 썰어놓은 파를 넣습니다. 다진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 다져놓은 걸 또 넣습니다. 후추를 뿌리고 깨소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수동으로 다져서 넣습니다. 이게 계속 통깨를 넣어도 되는데 좀 부숴야 더 깨소금의 고소한 맛이 나요. 취향대로 많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죠? 자, 먹음직스러운 감자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감자조림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식어도 비린 맛이 없고 덮밥으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감자조림 드셔보세요. 감자 너무 부드러워요. 그치? 약간 고기를 넣지도 않았는데 고기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양념 진짜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도 그냥 한 끼 식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식어도 괜찮으니까 만들어서 넣으면 돼. 만들어 놨다가 먹으면 너무 좋아. 이거 제가 만들어도 이런 맛이 날까요? 해봐. 이 포실포실한 맛은 어떻게 내는 거죠? 이런 식감을 내려면은 감자가 다 으깨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딱 그런 맛이 나고 양념이 감자에 싹 잘 배가지고
입안에서 이게 양념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실리콘 주걱을 사용하면서 어린애들도 다루듯이 잘 자란 거예요. 진심 너무 맛있어요. 이거 꼭 만들어 보셔요. 와.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